자, 계속해서 포커스 16, There is, there are에 대한 얘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번에 설명할 때 이제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there는 나는 거기 간다는 뭐예요? 나는 간다, 거기에. I go there. 이렇게 하면 얘는 거기에 라는 뜻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go? 라고 묻겠죠. 하지만 there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동사와 같이 사용되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으로서 there 자체는 아무 뜻이 없고 지금부터 뭔가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하겠다라는 어떤 사인으로서만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라고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시험 문제에 간혹 나머지 there의 뜻이 1번 뜻인지 거기에란 뜻인지 아니면 아무 뜻 없이 있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there의 뜻을 두 가지 거기에란 뜻과 그냥 아무 뜻 없이 비동사의 뜻을 돋보이게 해서 뭔가가 존재한다란 뜻임을 구분하실 수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there is가 사용될 때가 있고 there are가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초등 때부터 there is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 there are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라고 해서 there is의 뜻이 한 개가 있다란 뜻이고 there are의 뜻은 여러 개가 있다란 뜻임을 이미 많이 말해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보면 there is나 there are 자체의 뜻은 there의 뜻은 없이 비동사의 뜻인 있다란 뜻으로 특이한 점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주어가 뭔지 알아요, 주어. 주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누가 또는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라고 합니다. 오케이. 목적어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하고, 나중에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인지 자세하게 얘기할 테지만, 지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there is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is a book의 뜻이 뭐예요? 아, 그것은 하나의 책이다. It is a book이구나. 아, 저것은 하나의 책이다. 아, that is a book이구나, 이게. 지금까지 시컨 there is가 무슨 뜻인지 얘기했는데 there is a book이 뭐 이것은 하나의 책이다. 뭐 그것은 하나의 책이다. 저것은 하나의 책이다 라는 뜻이냐? There is a book이 무슨 뜻이야? 책이 있다잖아요. 책이 있다. 자, there is, there are의 특이한 점. 아까 주어 얘기를 왜 했느냐? 보통은 동사 앞에 주어가 옵니다. 근데 there is, there are. 자, 이 문장의 뜻이 책이 있다라며. 그리고 내가 주어가 뭐가 주어라 그랬어요? 누가 또는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라고 했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북이 이 문장에 뭐다? 주어이고요. 특이하게 이 녀석은 동사 앞에 있어야 될 주어가 동사 뒤에 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there is, there are라는 표현에서, 자, 그럼 비동사 뒤에 주어가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다른 녀석들과 달리. 선생님이 그동안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런 모양 하면 맨날 여기 누가 다였습니다. 누가 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주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고 얘가 뭐 비동사로 할 수도 있고 일반 동사 do나 does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념식 can, will 같은 걸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 원래 주어는 동사 앞에 오는데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어디에 온다? 뒤에 오고 비동사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주어가 단수일 때,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뭐일 때? 앞만 길어봤자 it이나 he나 she일 때는 he, she, it과 함께 쓰는 is가 온다. 남자아이가 있다. 남자아이가 영어로 뭐예요? 보이 아닙니까? 그럼 남자아이가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명사에 뭐 관사라는 거 혹시 처음 들어봤, 안 배웠습니까? 남자아이가 있다. A boy 안만 길어봤자 he죠. he랑 어울리는 녀석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책에 한 권 있다. There is a book이었죠. A book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래서 단수가 있다고 할 때는 is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비동사가 사용되는 거는 여기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is 쓸지 am 쓸지 are 쓸지를 누구 눈치를 봤냐면 여기에 오는 녀석이 뭔지를 보고 뭔지에 따라서 am, is, are 중에 골랐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my brothers가 있으면 뭐예요? my brothers가 있으면 are가 어조. 그러니까 am, is, are를 앞에 있는 주어의 눈치를 보고 뭘 쓸지를 판단했단 말이야. 근데 there is를 해야 될지 there are를 해야 될지는 어디를 봐야 되냐? 이 뒤에 있는 녀석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there is, there are 구문이라고 합니다.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주어의 위치가 이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는 아무 뜻 없는 there가 와 있기 때문에 주어가 비동사 뒤에 오기 때문에 is 쓸지 are 쓸지는 그 뒤에 나오는 주어의 눈치를 봐야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나의 포커스를 할애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day일 때는 are 써야 된다. 그러니까 책이 있다 라는 표현을 책이 한 권이 아니고 두 권 이상 있을 때는 어떻게 바뀐다? There are books 이렇게 바뀌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쭉 볼까요? 그래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어디에? 책상 위에. 두 권 이상 있으면 뭐라 그런다? Books on the desk. Okay, a book은 it이니까 it과 어울린 거, books는 day니까 day와 어울리는 비동사가 사용됐다. Okay, 그 다음에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이 없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결국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비동사에 not 넣으면 is에 not 넣으면 isn't 되고 are에 not 넣으면 aren't 되니까 한 개가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there isn't고요. 여러 개가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there aren't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책 한 권이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 권이 없으면 books on the des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으면 뭔가 한 개가 있니 하고 싶으면 is there? 여러 개가 있니 하고 싶으면 are there? 라고 물어보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책 한 권이 있니? is there a book? 어디에? on the desk. 이렇게 물었는데 있으면 yes, there is on the desk. A book. Yes, there is a book on the desk. Okay, 책이 없으면 day입니까? There isn't a book on the desk 하겠고요. 책이 여러 권이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on the desk. 있으면 생각 좀 하고 대답해. Yes,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없으면 No, there aren't books on the desk. No, there aren't books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혜리는 여기까지 카톡으로 보내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명사가 있다, 뭐 물이 있다, 무유가 있다, 설탕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water 안만 길어봤자 it, milk도 it, sugar도 it이니까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어디에? in the bottl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there is와 there are 뒤에 뭐가 나온 다음에 무슨 어? 주어가 나온 다음에 내가 계속 이렇게 끊었죠? 그렇죠? 이거 on the des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뒤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뭐뭐가 있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방에 침대가 있다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 방에 침대 몇 개예요? There is a bed in my room. 그렇죠. In my room.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내 동생이랑 같이 있어서 만약에 침대가 두 개 있으면 그렇죠. 개수까지 얘기하고 싶으면 There are two beds in my room.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고 계속 얘기하면 특이한 점이 얘를 쳐다보고 나서 여기에 is 할지 are 할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은 특이하게 주어가 어디 나온다? 동사의 뒤에 나온다는 점이 특이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존재 여부의 표현입니다. 존재. 뭔가가 있니? 라고 묻거나 한 개가 있니가 뭐라고요? 책 한 권이 있니? Is there a book? 하면 되겠죠. 네. Okay. 책들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re books?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이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좀 챙기세요. 네. 됐습니까? Okay. 아까 너 읽을 때 자꾸 데이 그러더라. 네. There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교재에 없는 추가적인 설명 할 게 뭐냐. 뭐 빈 공간에 좀 필기하세요. 여기에는 절대로 더가 붙어 있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더가 붙어 있는 뭔가를 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가 어떤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there is the book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왜 그럴까? 개수를 몰라서 the book 몇 권이야? 한 권. 개수 몰라요? 자, 그러면 더를 쓰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더는 뭐 이렇게 쭉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뭐 아까 그거 더가 있었죠. 네, 아까 그거 I bought a book yesterday. 내가 책 한 권 어디 샀다. The book is interesting. 그 책은 재밌다. 이럴 때 더 쓰잖아. 두 번째 뭐 너할 나알이죠. 그래서 please open the door 하면 전문 연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이외에도 뭐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가 붙어 있는 명사가 존재한다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there is, there are 그러면 뭔가가 있다라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겠어?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야, 네 방 소개 좀 해줘 이랬어. 네 방 어떤지 나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좀 설명 좀 해줘.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책들이 있고 어항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잖아. 네. 상대방한테 뭔가가 있다라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 니가 중학교 올라가서 새 친구 사귀었어. 어? 어, 니네 집 뭐 어떤지 좀 얘기 좀 해봐. 거실에 TV가 안 돼 있고. 어?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 친구가? 처음 얘기하냐, 처음. 뭔가가 있음을, there is나 there are을 가지고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표현,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그 정보를 상대방에게 몇 번째로 전달하는 것과 될 수밖에 없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붙일 수가 없다? 더를 붙일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설명이 없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뭐 벤치 알고 뭐 그치?
찹스틱스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찹스틱스. 그 다음에 뭐 시즌 알죠? 시즌?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비에 이번에 얘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샌드위치. 샌드위치에서 뭐지 다 알지. 그 다음에 이건 칼, C는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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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텔에는 누가다? 미점이 없다.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벽에 많은 그림들이 있고 놀이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니?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자,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한 시간은 몇 분이니? 이런 거 뭐 수학 시간에 배우죠? 그쵸? 한 시간은 몇 분입니까? 다 알죠? 한 시간은 몇 분이야? 60분이죠. 자, 이 표현을 영어스럽게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 분이 뭐하니? 있니? 어디에? 한 시간 안에 이런 뜻이겠죠, 영어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한 시간 몇 분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지금 이제 there is나 there are를 표현, 가지고서 뭐 1년은 몇 달이니? 1년에 몇 계절이 있니? 이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보여드렸는데 그렇지. How man이고요. 이거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제 알아야죠.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각 시간에 몇 번 봤습니다. How many minutes가 몇 분이죠. How many minutes? How many minutes? How many minutes가 첫 토막입니다. 그 다음에 있니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 개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How many minutes are there?겠죠. How many minutes are there? 몇 분이 있냐? 라는 의미의 덩어리입니다. How many minutes are there? How many minutes are there? 그 다음에 한 시간 속에 in a time 하면 되겠죠? 이걸 또 적고 있다. 네? 그건 안 돼요? 뭐다? In an hour. 내가 time하고 hour하고 뭐가 다르다고 계속 얘기했지. 여기서 얘기하는 한 시간은 셀 수 있는 시간이야. 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셀 수 없는 시간이야. 없어요. 아, 셀 수 없어요. 아, 이게 한 시간이 몇 분인지 묻는 표현입니다. How many minutes are there? 됐습니까?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 아니야, many books. Many books. 그러니까 minute도 원래 분이란 단어는 minute인데 복수형으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minutes.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알아두면 참 좋겠죠. 그러면 대답은 우리말로 몇 분이 있다? 60분이 있다. 어디에? 한 시간 속에. 이렇게 하겠죠. 그럼 60분이 있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겠어요? There are 60 minutes in an hou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There are 60 minutes in an hour. 이걸 이용해서 뭐 일주일은 며칠이냐, 하루는 몇 시간이냐, 1분은 몇 초냐, 1년은 몇 달이냐, 1년은 며칠이냐,
묻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하는 건 쓸 필요, 아이고, 또 써야 되나요? 예. 지금은 이제 몇 가지 말로 익혀보겠습니다. 네. 하루가 몇 시간인지 궁금하면은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요? How many days? How many hours 아, 있니? Hours are there? Are there 하루 속에 in a day 이러면 되겠죠. 이거까지 적을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가 몇 시간인지 묻는 겁니다. How many hours are there? 몇 시간이 있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How many hours are there? 일단 How many hours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 알죠?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re are 아이고 그래요? 24 hours in a day 하겠죠. There are 24 hours 24시간이 있다. 그럼 1년은 며칠이니? 라고 물어볼까요 이번에? 1년은 며칠이니?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year? 하면 되겠죠.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year?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There are three hundred sixty 아이고야 대시 five days in a year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일주일이 며칠인지 궁금하면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여기에 대한 대답은 There are seven days in a week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there라는 1학기 때 등장할 거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학교에서 뭐 이미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민준이네? 안 배웠습니까? 혜리는? 아직 안 배웠습니까? 지금 한참 뭐뭐 하는 중이다 배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쵸? 현재 진행형 배우고 있죠 학교에서. 예, 그것도 곧 할 거예요 우리도. 이미 했었고요 참.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요거 숙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워크북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16까지 풀어져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대명사입니다. 소희는? 못 봤어? 어디 붙잡혔어? 모르겠다. 행방불명이다. 오케이. 참 도원이도 너 같은 학교지 맞지? 네. 도원이는 봤어? 못 봤어? 안 행방불명이야. 오늘 또 상담이 있으신가? 자 대명사 할 건데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는 빼고 대명사냐 하면 이미 앞에서 다룬 인칭 대명사는 제외하고 여기서 다룹니다. 인칭 대명사는 그동안 했던 암만 길어봤자는 다 주격이었는데 하여튼 뭐 암만 my father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암만 길어봤자 he고 그렇죠. 나의 아빠의 하고 싶으면 암만 길어봤자 his고 나의 아빠를 하고 싶으면 암만 길어봤자 him이다 했던 건 인칭 대명사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원래는 대명사 파트에서 인칭 대명사도 다뤄야 되는데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케이. 제목 보니까 포커스 17에서는 뭐래요? 지시대명사래요. 지시대명사. 됐습니까? 지시대명사 어떤 느낌? 요런 느낌. 됐습니까? 요런 느낌 하면 이제 뭔 얘기 할지 알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s래요. 비인칭 주어 is 또 저랑 이미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거 한 적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I saw a movie it was interesting이 있다 치자.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했다? 영화 봤다. It was interesting. 그거는 재밌었다. 네. 이거 그것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네. 뭐 대시고 왔어요? 당연히 더 무비죠. 왜 어무비가 아니고 왜 더 무비죠? 두 번째에서는 아까. 오케이. 첫 번째인데요. 아까 그거. 됐습니까? 더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까 그거라 했죠. 이런 걸 보고는, 얘를 보고는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한다 했어. 인칭 대명사 it의 특징은 뭐라고 한다? 그것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it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How is the weather? 그래서 오늘 같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It is 쓸 거야? It is 뭐 rainy도 되고 It is rain ring도 되고 뭐 됐습니까? 예, 이상한 대로는 가지 마시고요. 뭐, cold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안 cold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있죠. 그렇죠? 아무 뜻 없는 일.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서 할 거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유 또 일본 놈들이 이거 붙여놨네. 부정대명사 원에 대해서 할 거라는데요. 이 부정대명사는 또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네. 알겠습니까? 네. 그냥 뭐 부정대명사? 에이 부정대명사 그냥 뭐 아, 간단한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I lost my umbrella. I will find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상황 1이야. 됐습니까?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줄 거야. 상황 1. 어떤 애가 I lost my umbrella. I will find 어쩌고저쩌고 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2. I lost my 학원 갔다가 학원 올 때는 비가 왔는데 갈 때 끝마치고 비가 그쳐가지고 학원에 두고 왔나봐요. 오케이. 자, lost는 뭐의 무슨 형? lose의 과거형입니다. 됐습니까? 잃어버리다 또는 지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잃어버리다인데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1이나 상황 2는 앞부분은 똑같아. 네. 둘 다 내가 뭐 했대요? 우산 잃어버렸대죠. 그래서 나 우산 잃어버렸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 1에서는 I will find 내가 뭐 할 거래? 할 것이다. 내가 찾을 거래지. 그렇지?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어울릴까? 오 똑똑한데 it이죠. 왜냐하면 얘 지우고 뭐 쓸 수도 있어. The umbrella니까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는 우산 잃어버렸는데 얘는 뭐라? 나는 찾을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건 똑같은 물건이죠. 똑같은 거죠.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거, 한 개밖에 없는 거 그렇잖아요. 자, 내가 우산 사러 갔어. 우산 사러 가면 이 세상에 수많은 우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소 갔어.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하나 집어갖고 샀어. 그치? 그럼 이건 뭐가 됐어?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게 됐어? 한 개밖에 없는 게 됐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땐 더를 쓰고, 이 더를 쓴 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이 자리에다가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됐습니까? 근데 밑에는 뭐라 그런지 한번 볼까? 그것도 살 거라 그랬죠. 그럼 내가 살 거라 그랬는데 내가 I will buy the umbrella야 an umbrella야? An umbrella. 그렇죠. an umbrella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물건은 이것과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다른 우산입니까? 새로운 다른 우산이죠. 아까 그겁니까? 아닙니까? 더가 붙습니까? 언이 붙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올 것은 on umbrella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를 써야 된다? I will buy one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이번 아까 it은 뭐 대신 왔다고요? the umbrella 대신 왔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 one은 뭐 대신 왔다? on umbrella 대신 왔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본 놈들이 왜 부정대명사, 저 제목이 아까 부정대명사 1이었죠. 부정대명사라고 붙인 이유가 not하고 아무 관계 없이 안정해졌단 말이야. 안정해진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라는 뜻이란 말이야. 안일부자에 정할정자를 써서 정해지 아직은 안정해졌는데 그 중에 하나란 뜻으로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원은 또 다른 수많은 물건 중에 또다시 한 개, 동일한 물건이 아닌 거, 더를 붙일 수 없는 거 대신에 원을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기대명사, 이것도 뭐 당연히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겠죠. 제기대명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다시 제자에 되돌아올 귀자를 쓰는 겁니다. 뭐 이거 뭐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물은 셀프예요 할 때 그 셀프가 붙는 애들이 제기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제기대명사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뭐 강조적이냐 뭐 제기적이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일단 집어치우고 제기대명사에 대한 얘기. 이건 좀 그렇다. 아우 좀 그렇네. 선생님 아직 PC하지 않았어. 됐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엄청 사랑하나 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는 그를 사랑해. 어떤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자기 자신을 엄청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아 걔는 그는 그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기할 수 있잖아.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 봐.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럴 수 있어? 그녀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러잖아. 저 그녀는 그녀를 사랑해.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엄청 아우 난 너무 예뻐 막 이러면서 그녀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는 그를 사랑한다 하니까 어 누가? He가 뭐한다? Loves 한다. 그쵸? 그를 하고 싶으니까 어 그는 아 이거 목적격 써야 되니까 him 이렇게 했어. 그쵸?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말로 그는 그를 사랑한다 하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답시고 그는 그를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썼더니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아 걔는 그렇구나. 어? 남자가 이게 지금 무슨 뜻이 돼버렸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뜻이 돼버렸냐면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뜻이 돼버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 이런 상황에 쓰는 게 바로 일본 놈들이 붙여놓은 뭐다? 제기대명사다.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라는 말을 왜 붙였냐?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온다고요. 다시 아까 제기대명사가 무슨 뜻이었어? 다시 제자에 되돌아올 귀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주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누구를 향할 때? 다시 주어를 향할 때 그때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녀석을 써서는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제기대명사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뭐 일단 설명할 제기대명사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He killed him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어떤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죽였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가 만약에 자살을 했다면 자살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she killed himself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살인자가 된 게 아니고 자살한 사람이 됐다고요. 이런 잠깐만 이런 상황에 쓰는 게 제기대명사다. 예? 일단 먼저 뭐 myself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 마이셀프 하고 싶어? 됐어? 네. 어, 또, 네 질문은 뭐야? 어, 그, 저기 좀 그가 자기 자신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녀가 그, 자기 자신을 지켰다면. 뭐, 그거 좀 이따 할게, 그러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뭐가 궁금한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제기대명사다. 됐습니까? 자, 먼저. 이거 할 때 이거 지시대명사 넘어갑니다. 아 참 이거 전체적인 설명부터 대명사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면 대명사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건 바로 뭐다? 안만기로 봤자 얘들이 바로 대명사다. My grandmother and my grandfather 한번 길어봤자 데이 아이고 긴데도 데이잖아 됐습니까? 네. My books, my car, my house, my sister, my brother, my dog 한번 길어봤자 데이 My English teacher 가 이 사람이라면 한번 길어봤자 he 됐습니까? My mother and I We, you and your mother, 너희, you. you, 이게 대명사야 원래, 됐습니까? 얘들이 대명사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왜 피해야 될까? 너무 길잖아. 그렇죠? 뭐 저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시고요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에게 맨날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맨날 저에게 뭐 설이나 추석 때 용돈을 주시고요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럴래? 아니요 아니야 그들은 하면 되잖아 그 다음부터 네. 그게 대명사야 됐습니까? 당연히 반복을 피해야 되겠지 뭐 숨차 죽을 일 있냐? 손가락 부러질 일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한다. 결국 얘도 이름씨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챕터 1에서 이미 뭘 배웠다? 인칭 대명사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도 대명사인데 여기선 깊이 있게 다루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조금 남아있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이다. 됐습니까? 손가락 하나야. 이거 뭐지? 디스. 디즈. 됐. 도즈. 됐습니까? 알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제 제발 알 때가 됐다! 이러면서 내가 엄청나게 얘기했었어. 여기서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십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지 마음이야, 그냥. 됐습니까? 그럼 그냥 내 느낌상. 뭐 디스 쓰고 싶으면 디스 쓰는 거지 됐습니까? 뭐 그 저게 뭐 한 30cm 이내면 디스고 30cm 넘어가면 대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디스, 댓, 디즈, 도즈가 보이네요 디스의 뜻 알죠? 이것 느낌상 가까이 있으며 한계 댓은 저거 느낌상 좀 멀리 있으며 한계고 얘들 둘이 앞만 길어봤자 인칭대명사 그렇죠 얘는 이시죠 단수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즈는 이것들이죠 그 다음에 도즈는 저것들 그래서 디즈는 디스의 복수형 도즈는 댓의 복수형이 있고 어쨌든 여럿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주격으로 설명합니다 네. 기준 스탠다드가 됐습니까? 네. 아유 영어 선생님 바본갑다 틀린 거 막 쓰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써야 된다 얘를 놔두고 싶으면 그렇죠 these shoes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할 거야 this book books money this book this money 아 머니 썼어요? 예 네. 아이디어니까 그거랑 별 관계는 없는데 아 예
예. 됐습니까? This, 네. this는 그 이걸 내가 방금 한 거 this book, this money로 쓴다는 걸 말로 설명하면 this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단수, 셀 수 없는 명사도 사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this book, this money 된다 했고 그러면 이제 these 하겠죠. 그러면 these book, books, money? these books 밖에 안 되겠죠. that도 마찬가지야. that book, that money. 그 다음에 those books. 그러니까 these와 those 뒤에 어떤 명사를 붙여서 뭐 이 신발, 뭐 이 바지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반드시 얘들 뒤에는 무슨 명사가 와야 된다?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 얘들 뒤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얘기 나중에 좀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도 인칭 대명사. 오케이. 뭐 I, you, he, she 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대명사 여기 그 말을 하고 있네요. 안일부자에 정할정자라고 해서 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not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했어요. 부정문 할 때 그 부정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안일부자에 정할정자 있으니까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나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책 사가지고 영어 공부할 거야. 뭐 똑똑한 친구들은 그렇게 똑똑하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바로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책으로만 보고 있으면. 책은 뭐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 뭐냐에 내가 예를 들었어.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우산 한 개를 사야 되겠다 그럴 때 쓰는 게 내가 우산 잃어버려갖고 사러 갔는데 그 중에 내가 잃어버렸는 그 우산을 사러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 아직 안 정해졌잖아. 수많은 우산 중에 하나를 고를 거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부정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not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one, another, other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것도 잘 좀 이해해야 되고 한 8번 정도 설명할 겁니다. 뭐 일단 단어 뜻은 뭐 그러니까 one은 a 플러스 단수 명사 를 원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I lost my book. 나 책 잃어버렸어. I'll buy one. I'll buy one 했을 때 one은 I'll buy the book이야. I'll buy a book이야. I'll buy a book. 대신에 a book 대신에 one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another는 합쳐진 단어인데요. 뭐하고 뭐를 합친 걸까요? 당연히 on과 other를 합친 거겠죠. other의 뜻을 먼저 얘기하면 다른 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또는 다른 것. 다른 이라는 뜻일 때는 어떤 시고요? 다른 것일 때는 명사입니다. 이름 시. 그러면 another가 on과 other가 합쳐졌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뜻은 뭐가 되냐? 또 다른 하나라는 뜻입니다. another의 뜻은 또 다른 하나. 됐습니까? 또 다른 하나. 그 다음 other의 뜻은 아까 얘기했죠. other는 다른 것.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어떤 행동이 누가 나를 했어. 누가 나를 했는데 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랑받는 대상이 다시 뭐가 됐다? 주어가 됐다. 됐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제기 대명사다. 됐습니까? I love m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I love me. 뭐 누군가 이제 뭣도 모르고 I love me 했어. 그러면 해석합니다. 난 사랑한다. 나를. 틀린 데 없네. 틀린 데 없긴 뭐가 틀린 데가 없어.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대명사는 어떻게 쓰이는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미 많이 얘기했네요. 이건 내 책이다 합시다. 이건 내 책이다. This is my book. 저것은 네 책이다. That is your book.
자, 요 표현에 내가 소유격 대명사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소유격 대명사를 써서 얘랑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성모 한번 해볼래? 소유격 대명사를 써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소유격 대명사. It is all my book. It is all my book이다. It is all my book이다. It is my book이다. 소유격 대명사가 뭔지는 알지? 다른 의견. 우리 나석이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서 좋다. 재밌다. 내가 소유격이라고 안 그러고 소유격 대명사를 써서 똑같은 의미를 하라 그랬어. 그렇죠? 자, 얘의 소유격 대명사가 뭐였더라? 그래. It is my book. 이게 소유격 대명사지. 네. 여기에는 mine이 안 보이는 것 같다. This is my book. This is mine. This is mine으로 한다. It is mine. It is mine으로 한다. 아요. 자, it is mine으로 하면 일단 두 가지 정보가, 이 문장의 정보와 이 문장의 정보가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잠깐만 기다려봐. 설명 좀 할게. 일단 이 책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사라져버렸어. 한 권이라는 건 여전히 알겠는데. 그 다음, 뭐가 달라졌냐? 책이라는 정보가 사라졌어. 자, 여기 먼저 손 들었으니까. This is mine book이다. 저 알았어, 알았어, 그래, 시켜줄게. This book is mine. This book is mine. 정답 나왔죠? 네.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문제로 풀어봤을 텐데. 네, 많이 풀었어요. 그쵸? 네. 기억들 나십니까? 이 책은 나의 것이다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네. 그럼 얘도 똑같네요. That is, 자 이번엔 성모한테 기회를 줄게. That is your book 하고 똑같은 문장은? That book is. 이렇게 하면 같은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요거는 내가 갑자기 왜 했냐면 이때 이거 틀렸던 거 치우고요. 네. 이때 디스하고 이때 디스는 사실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다른데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겠고요. 거의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이거 마찬가지 이 데트하고 이 데트는 조금 달라요. 어떤 책이 내 거라고? 어떤 책? 어떤 책이 내 거라고? 이 책이 내 거라고. 어떤 책? 이 책. 저 책 말고 이 책. 됐습니까? 얘는 무슨 뜻이지? 이것이지, 여기서 얘는. 이것은 나의 책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비인칭 주어는 비 내립니다. It is raining. 9시입니다. It is 9. 봄이에요. It is spring. 그 다음 오늘 며칠이야? 4월 13일입니다. It is April. 아이고 왜 안 움직여? 13일이에요. Okay. It is April 13th. Okay. 13은 13이죠? 이거 왜 붙였어? 홀수라 가지고. 볼수라서 붙인 거 아니고요. 4월의 몇 번째 날이다? 13번째 날이다. 를 이렇게 4월 1일이면 뭐라 할까? 네? 4월 1일이면 It is April. 어이구 눈치챘네. First죠. 원래 날짜는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써야지 1, 2, 3 쓰면 원래는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 쓰는 사람이 많아져서 April 1이라고 해도 돼요. 원래 원칙은 번째를 씁니다. 네. 됐습니까? OK.
오케이, 날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멉니다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멀어요. It is far. 가까워요. It is near. 멀다,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명암은 명함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밝고 어두움이란 뜻의 얘기입니다. 밝을 명자, 어두울 암자 써서. 그래서 어둡습니다. It is dark. 이런 거 할 때 그것은 어둡다가 아니고 그냥 어둡다. 9시다. 4월 13일이다. 멀다, 가깝다, 봄이다. 그것은 봄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는 이시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게 주로 날씨를 얘기하는 시간, 계절, 거리, 밝고 어두운 명암을 얘기할 때 쓴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네요. 됐습니까? 어제가 맑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고치자? It was sunny로 고치자. 됐습니까? 뭐 그렇게 고칠 필요는 없고요. Okay, it is raining. It is rainy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는 앞에 나온 것과 뭐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또 다른 물건을 가리키는 명사를 부정대명사라고 한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문장. I don't have a watch. 나 시계가 없대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I need one. 한 개가 필요하대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시계가 없으니까 이게 등장하긴 등장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해, 존재 안 해? 존재하지 않잖아. 나 시계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I need the watch야. I need a watch야. 만약에 얘를 안 쓰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I need the watch야. I need a watch야.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시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시계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계 하나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따라서 뭐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됐습니까? I need it이 아니고 I need one 이라고 해야 되는 거다. 이 자리에 I need it 하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왜냐면 I need the watch가 아니고 I need a watch니까. 자, 오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 뭐야 유튜브 오늘 아프다고 유튜브로 할 친구들이 몇 명 있다는데 애들 왜 할런지 다시 한번 점검 해봐야 되겠네. 사장님. 예? 클래스카드 다시 이따가 마치고 나한테 폰 갖고 왔지? 예, 여기 있어요. 이따 마치고 해.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기대명사도 이제 사용 방법이 두 개로 나뉜다고 됐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바로 요 첫 번째, 재기적인 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주로. 자, 그래서 재기적인 용법은 동사의 목적어와 문장의 주어가 동일할 때 쓴다라고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어.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랑받는 대상이 다시 문장에 뭐일 때? 주어일 때. 됐습니까? 딴 사람이 아니고 이 행동이 누군가 타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주어 자신에게 돌아올 때 이 자리에 뭘 써야 된다? 재기 대명사를 써야 된다. 이게 재기적인 용법이고. 이리 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묻겠다? Who do you love죠? Who do you love?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I love 이렇게만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myself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사야. 됐습니까? 명사는 문장에 있었는데 없어지면 이 문장은 빠그러진 거야.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틀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재기적 용법이, 아, 재기대명사가 재기적 용법이 아니고 재기대명사가 어떻게도 쓰인다? 강조 용법으로도 쓰인대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오케이. 자, 내가 과거 시제 그걸 했대. I was doing. 오케이. I did it. 내가 그거 했어. I did it. 됐습니까? 오케이. 알았어. 좀 어려운 걸 바꿔줄게 그러면. I did the homewor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그 숙제를 했습니다. 선생님 자꾸 나 의심해. 어? 아 저놈 저거 아무래도 수상한데. 야 이거 진짜 네가 했어? 네가 한 거 맞아? 네. 그럼 여기다가 무슨 말을 넣을까? I did the homework. 아니 우리 말로 누가 그렇게 영어 잘한다고? 됐습니까? 제가 직접 아니면 뭐 스스로 그렇죠? 아니면 뭐 제가 제 자신이 그 숙제를 했습니다 이런 말 막 넣을 거 아니야. 야 진짜 네가 한 거 맞아? 제가 직접 했어요. 제가 스스로 했어요. 제가 대사실에 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럴 때 쓰는 게 I myself did the homework 이렇게 한다고요. I'm myself. 네, 내 자신이 직접 이런 느낌. I myself did the homework. 또는 어떻게도 해도 상관없냐? I did the homework myself. 이렇게 해도 된다. 됐습니까? I did the homework. 네, 그건 안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네, 잠깐만.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를 보는 게 낫겠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누구? 그랬더니 직접 이럽니까? 아,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직접 했다고? 스스로 했다고? 자신이 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한번 없애볼까? 오케이. 없어도 된다. 됐습니까? 있으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일 뿐 없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전달되지 못한 건 아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역할하고 있어? 어찌했다고? 어찌시 역할하고 있다고요. 어찌시 학교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전치대에서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얘기를 뭐 앞에서 너무 설명 많이 했네요. 그래서 she loves herself 하고 있네요. 그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여기 아직 안 나왔어. 그쵸? 여기 만약에 아직 안 나와 she loves 이러고 있어. 어 혹시 난가? she loves you인가? 내가 옛날부터 그녀를 뭐 마음에 들어 했어. she loves me, 아니 she loves you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랑하는 대상이 뭐가 돼버렸어? 주어 자신이 돼버렸어. she loves herself.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누가? 아니 그녀는 누구의 사랑이? 그래서 who does she love? 됐습니까?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요. 누가 저 뒤에 막 뛰어가면서 she loves 이러면서 막 뛰어갔어. 누가 막 뒤에 막 아 뛰어가면서 she loves 이러면서 뛰어갔어. 내가 막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방금 걔가 뭐라면서 뛰어가는 거야? 그녀는 사랑한다! 이러면서 뛰어간 거잖아. 그쵸? 누구 사랑한대? 이러면서 쫓아갈 거 아니야. 얘가 없으면 엄청나게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죠. 근데 she herself cooks dinner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직접 저녁 요리를 한대요. 됐습니까? 얘 없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How 했으면 얘 없어져야 되지 않냐? 묻는 문장에서는 How does she cook dinner겠지. How does she cook dinner? 그녀는 어떻게 저녁을 요리합니까? Herself, 직접. 됐습니까? 어떻게 요리한다고? 어찌 요리한다고? 직접 요리한다고. 스스로 요리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시대명사부터 다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느낌이다. 앞에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개는 this. 그래서 this 뭐 된다 했더라?
this book이랑 또 하나 더 있는데 this money. 정리하면 this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단수, 셀 수 없는 명사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뒤에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더라? these books 밖에 안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내 모자다. 모자 몇 개? 한 개. 한 개. 근데 여기 모자가 여러 개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내 모자다? This is my cap. 이것들은 나의 모자들이다? These are my caps.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 어떤 게 있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 그렇죠? 네. 얘들은 뭐랑 뭐를 무지하게 신경 쓴다고? 셀 수 있나 없나? 몇 개인가? 분명히 여기 디스라고 그래놓고 갑자기 배신 때렸어. 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모두 존재할 수 없겠다? These are my cap. 이런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얘들은 우리는 한국어는 무슨 시가 발달했냐? 우리는 우리말은 어떤 시하고 어찌 시를 엄청나게 발달시켜놨어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는 우리는 어떤 시하고 어찌 시를 엄청나게 발달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아주 진한 노랑이면 뭐라 그래? 샛노랑 이러고. 그렇죠? 뭐 누리끼리한, 누르스름한, 노릇노릇한 이런 노란이라는 느낌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놨어 한국어는. 영어는 기껏해야 yellow, dark yellow, light yellow, 뭐 yellowish 뭐 이 정도밖에 없어. dark yellow가 뭐겠어? 진한 노란색이겠지. 그럼 light yellow는 옅은 노란색이겠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하고 어찌 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서 그래서 영어를 쓰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일단은 막 그 뭐야 얘들 처음에 막 스타트 되게 좋아 시작할 때. 왜냐 우리말은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죠. 글자 하나가 소리 몇 개밖에 안 갖고 있어. 소리 한 개밖에 안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조금 가르쳐주고 얘가 무슨 소리 난다 좀 가르쳐주고 나서 좀 있으면 뭐 첫 시간에 조금 뭐 감각 있는 애들은 막 한글 써 있는 거 보고 읽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까지 모른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파닉스를 그냥 1교시에 끝낼 수 있어. 왜냐 글자가 소리를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닉스 하는데 파닉스 나랑 같이 했었고 얘도 나랑 했었고 너도 했네. 너도 조금 했구나. 니들 파닉스 하는데 얼마 걸렸는지 알아? 뭐 3개월 걸렸고 6개월 걸린 놈도 있고 있네. 근데 그거를 한글은 그냥 약간 감각만 있으면 첫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오래 걸려도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한 3주면 한글 써 있는 거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더라도 소리는 내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야. 근데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시작할 때 와 한글 정말 쉽다 와 읽기도 쉽고 막 이렇네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를 읽기 시작하면 이런 거 막 읽기 시작하면 뭐 빠르다라는 느낌을 요럴 때는 요런 느낌으로 뭐 재빠르게 간다 뭐 날샛놀이처럼 달린다 뭐 이런 느낌들 하면 그때부터 막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갑자기 어떤 시 외울 게 너무 많고 어찌 시 외울 게 너무 많아고 그때부터 아 한글 포기 막 이릅니다. 반대로 얘들은 영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익힐 때 뭐가 진짜 짜증나냐. 아니 그놈의 셀 수 있나 없나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응?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에 주의해서 학교 시험에도 이런 거 딱 해놓고 These are my cap 해놓고 이거 맞냐 틀렸냐 사기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틀릴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영어와 우리말이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자 그럼 that은 멀리 뭐 that도 마찬가지 뭐와 뭐가 가능하다. that book과 that money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도즈도 뭐밖에 안 된다? 도즈 북스밖에 안 된다.
그 느낌은 둘 다 약간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that은 아까 멀리 있는 하나 those는 멀리 있는 여러 개다. those라고 쓴 거예요. 펜이 너무 굵네. 오케이. 그래서 거리 시간상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는 게 this라는 건 알아. 그렇죠? 네. 근데 시간상으로 가까이 있는 것도 this가 된다고? 예를 들어볼까? 올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is year. This year라 그러죠. 이게 시간상 가까이 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니까? 올해란 뜻이니까. 오늘 아침에가 뭐지?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this는 가까이 있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럼 거리상 멀리 있는 게 that이라는 거 알아? 그러면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느낌은 뭐냐? 오케이. 그날 밤에 that night. That night 이런 거 됐습니까? 그날 밤에 있잖아.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 밤에 이게 that night이 그날 밤에 그럼 that night 있으면 this night도 있을래나? 디스 나잇도 있긴 있는데 디스 나잇은 한 단어로 만들어 놨어. 네? 한 단어로요? 디스 나잇은 한 단어로 만들어 놨잖아. 투나잇? 그래 투나잇. 됐습니까? 무슨 뜻이야? 오늘 밤이죠. 됐습니까? 디스 데이도 있나? 디스 데이도 쓰긴 써. 근데 한 단어로 만들어 놨어. 투데이 나잇. 투데이지. 예? 나잇을 왜 그래요? 디스 데이라 그랬는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건 네 모자고 저것들은 네 모자다. 뭐, that is your cap, those are your caps, those 복수, that 단수, 됐습니까? 요 수의 일치, 요거 뭐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수의 일치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this가 들어가거나 that이 들어간 걸로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는데 대답할 때는 반드시 뭐하고 대답해야 된다?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서 인칭대명사 할 때도 설명했어. 대답하는 놈은 너무 귀찮아서 반드시 암만 this 쓰기도 귀찮대. 알파벳 두 개 줄인데 is로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네 가방이냐? Okay, 뭐라고요? Yeah, this your bag? 그랬더니 yes, this is my bag이죠 원래는. 네. 근데 yes, this is my bag 하면 안 되고 반드시 yes, it is my bag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yes, this is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Yes, it is. 마찬가지 no, this isn't 하면 안 된단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 yes, this is 이런 거 한 번도 여러분 말로 해본 적도 없을걸? No, this isn't. 안 된다. No, it isn't. No, it isn't my bag. 마찬가지 are these your pants? 이것들 네 펜이냐 그랬더니 맞으면 yes, they are. 아니면 no, they aren't 라고 한다고요. 이것들은 너의 펜이니가 뭐라고요? Are these your pants? 맞으니까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pants. No, they aren't my pants.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yes, these are 이딴 거 안 된다. 마찬가지 얘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네.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요. 자, this와 that이 뭐 그대로 이렇게 뭐 이 책 이 책, this book, 저 책, that book 이렇게 쓰이잖아. 됐습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this book, 뭐 that book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지금 this가 book이라는 that이 book이라는 명사 앞에 썼죠.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무슨 시로도 쓰인다? 어떤 시로도 쓰인다. this book, 어떤 책? 이 책, that book, 어떤 책? 저 책. 됐습니까? 그래서 this cake is delicious 했으니까 이 케이크 어떤 케이크가 맛있다고? 어떤 케이크가? 이 케이크가 맛있다고. 어떤 케이크 말고 저 케이크 말고 어떤 케이크가 맛있다고?
이 케이크가 맛있다고. 네. 됐습니까? 이때 this를 보고는 뭐라고 하지 않고 지시 대명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지시 어떤 시라고 한다. 어떤 케이크가 맛있다고요? 이 케이크가 맛있다고요. 어떤 시를 학교에서는 형용사로 한다 했죠. 네. 됐습니까? this 뒤에 또는 that 뒤에 these 뒤에 those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this is를 만약에 줄여 쓴다면 뭐가 될 뻔했겠다? this's 될 뻔했죠. this's 응가에 this's 하겠다.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this겠죠. 이 줄이면 this. this 되겠죠. this. 됐습니까? 오케이. 도저 되겠죠. 도저. 뭐가 병이 도졌어. 이건 뒤져서 안 되고요. 이건 병이 도져서 안 되고요. 디스스 힘들고요. 다 안 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my book이라고 해야 되고 these are her skirts. those are his shoes.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거입니다. 이것도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애들 보면 분명히 여기 이렇게 쓰지 말라고 X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어디서 봤다 이러면서 이거 맞다 이럽니다. 너 안 그럴 거지? 왜요? 나 왜 학교 저예요? 그런 애가 있냐고 깜짝 놀라길래. 그런 애가 있더라니까. 알겠습니까? 도훈이 너 안 그럴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문제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어려운 단어가 있나? 뭐 클래스 메이츠 보이죠? 네. 그렇죠? 페런츠 알죠? 네, 부모님.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2번에 보면 보링 보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링하고 뭐하고 비교할 예정이다? 보드하고 비교하겠죠? 네. 그쵸? 네. 이거 비슷한 비교 한 적 있었는데? 지랑은 느끼는 지랑은 느끼는 하는? 오케이. Interesting 하고 Teed 하고 비교한 적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B에 3번에 보면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타이완이죠. 타이완. 타이완이 뭔데? 타이완 그 나라. 오 그렇지. 오 뭐야. 뭔데? 타이완이 그 대만이죠. 대만. 네 대만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남자는 변호사다. 자 변호사 나온 김에 변호사가 영어로 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lawyer죠. lawyer. lawyer. 아 lawyer. lawyer. 저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뭐가 궁금해졌냐 이 단어를 보니까 내가 law가 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됐습니까? law가 뭔지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로이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피고인을 지켜요. 그렇죠. 피고인이 뭔데? 피고인 지은 사람.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죄 지었다고 기소된 사람.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로이어죠. 그렇죠? 그러면 검사. 검사도 찾아오라 그러네. 검사도 있죠. 검사는 뭐야? 검사. 검사는 이제 피고인한테 질문하는 거인가? 왜 질문을 하는데? 피고인한테. 아 증명서.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하는 사람이 검사죠. prosecutor.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lawyer의 말과 변호사의 말과 판사의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너는 유죄 무죄 하는 사람은 너입니다. 판사죠. 네. 그래서 판사가 뭔지 좀 찾아주세요. 아, 네. 됐습니까? 판사를 찾아보면 얘가 무슨 뜻도 갖고 있냐면요, 판단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대요. 오케이. 판사, 판단하다, 로이어 나온 김에 됐습니까? 판사란 단어도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기타니 아니야. 저 건물은 매우 높니? 어쩌고저쩌고. 아. 이 사람은 내 친구다. 몇 명인 것 같아? 이거.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저 게임은 재미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Interesting. Interesting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하는 녀석 살펴봤고요. 아 참,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들어두시는데요. 이 말을 하는 건 결코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됐습니까? 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겁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이든 설명할 거니까 중3 졸업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와, 됐습니까? 앞으로 2년 됐 저번 얘가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What? 에? 아니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그랬어. 지금 내일까지 이거 다 하라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1, 2, 3까지는 알겠는데 4, 5, 6, 7, 8, 9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8가지 대시 있어서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슬슬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뭐 2학기 때부터 대시 이제 등장하겠다. 대시에 대한 얘기. 이 대시 뭐 하는 대시게? 1번의 대시게, 2번이게, 3번이게, 4번이게, 8번이게, 몇 번이게를 슬슬 시작하게 될 거예요. 니들 해봤자 뭐 이제 1학년 때는 한 요까지밖에 안 가. 네. 됐습니까? 네. 뭐 막 요 한 요 정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시는 뭐냐? 이거 질문을 배웠어. 됐습니까? I like that. 알잖아 이거. 네. 그쵸? 또는 뭐 I like that movie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럼 그냥 들어두세요. 네.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머리 좀 집에 가서 울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이제 문법적인 용어도 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that은 뭐라 그런다? 지시사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데 얘는 얘 혼자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얘를 보고는 지시 대명사라 그러겠어. 지시 형용사라 그러겠어. 지시 대명사라 하겠지. 명사니까 얘는. 됐습니까? 근데 얘는 요렇게 합쳐야 무비라는 명사를 합쳐야 안만 길어봤자 이신 거지. 그래서 이 that을 보고는 지시 형용사라고 해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지시 어떤 시. 뭐 어쨌든 둘 다 지시사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대신 교과서에 정식으로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은근슬쩍 대화 파트 같은 곳에다가 끼워놓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대신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도원이가 Hey teacher please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랬어. Hey teacher please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랬어 지금. 어? 나한테 뭐라고 부탁한 거야?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Please turn on the air conditioner now. I'm really hot. 막 이랬어. 에어컨 틀어주세요. 이랬지 나한테. 그랬더니 이제 내가 뭐라 그러냐. 내가 뭐라고 걷다 대답하냐. It's not that hot. 이럴 거야 너한테. It's not that hot. It's not that hot. 어, 그렇지. 이 that은 이거하고 같은 뜻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덥진 않다? 그렇게까지 덥진 않잖아. 도훈아 좀 진정해. 네가 지금 뛰어와서 그런 것 같아. It's not that hot. 됐습니까? 어찌 덥지 않다고? 많이 그래서 예 무슨 시? 어떤 시 아닌가요? 덥지 시 어찌 안 덥다고?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고. 부사로서의 대시 있어. It's not that hot. It's not that cold. 됐습니까? My room is not that dirty. 뭐라고 했어 내가 방금? 내 방은 그렇게까지 더럽지도 않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어떻진 않다고요? 어찌 어떻진 않다고요?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고요. 님.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 세 번째까지만 보고 가. 그 다음 세 번째 대해서는 니들이 만난 적이 있어. I know that. 읽어보세요. I know that he is very kind. I know that he is very kind. 누가다? 난 안다. 응, 뭘 안대? 저 남자. 그가 매우 친절하다라. 무엇을? 그래서 뭐 만드는데? 저 만드는. 건 만드는데.
아무 뜻도 없어. 무슨 사라 그랬지 얘를 보고. 접속사. 접속사 뒤에 뭐 나온다고? 누가 다 온다고? 읽어봐. 그는 친절하다지. 근데 얘가 붙는 바람에 접속사로서의 대세 뜻은 뭐라고요? 거시라며 거.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꾼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는 이름이 좀 긴데. 오케이. 명사절이 뭐냐고? 명사절이 뭐냐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엄마야. 아이 너 나 그거 알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do you know? 기다니? 어버피. 어떠? 됐습니까?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시라고? 이름 시라고요. 이름 시가 학교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명사. 그래서 얘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녀석 좀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것도 있어. I know. 나는 안다. 그 아이디. 읽어볼까요? I know the boy that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뭔 소릴까? 누가 다? 나는 안다. 그 아이 남자아이. 어떤 남자아이? 어떤 남자아이? 피아노 잘 치는 남자. 피아노를 매우 잘 칠 수 있는. 그래서 얘는 뭐 하는 대시라 그러냐? 지금부터 자, 이것만 읽어볼까? Can play the piano very well은 뭔 뜻이야? 피아노를 매우 잘 칠 수 있다지. 근데 얘 때문에 뭐가 돼버렸다? 피아노를 매우 잘 칠 수 있는 됐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라는 됐도 있고요. 얘 이름도 일본 애들이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 됐습니까? 그냥 봐두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됐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말란 말이야. 시험 문제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됐 구분하라고. 그 다음 대슨 It is so cold and I closed 1이랑 closed가 말이 안 맞네. 아 진짜 잘못 오케이 이 워드를 고쳐야 되겠다. Closed the window. It was so cold that I closed the window.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거? 아니 매우 추웠다. 오 이거 비징 좋은 거 눈치챘네. 네 당연하죠. 그렇지 매우 추웠다. 뭐. 그 다음에 여기만 해서 봐. 나는 창문을 닫았다. 오 그렇지 그래서 also 됐습니까? also 또 한 역시? 아니. 어 그래서가 뭐 있었는데 그래서 so. 배웠는데 오 그렇지 아 also가 아니고 쓸구나 오늘 빼야 돼. 자 어 근데 소가 무슨 뜻도 있어? 매우란 뜻도 있고 네. 그래서란 뜻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에 매우란 뜻으로 소가 나왔어. 네. 그래서란 뜻으로 소를 또 쓰려니까 이상해. 네. 그래서 데일리스 아 데일리스인 거구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원인과 결과를 that으로 이어줄 수 있다. 네. 한꺼번에 갔다 오지 그랬니? 네 저도 하나 갔다 오겠습니다. 아이고 똥개들. 예 갔다 오세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So that 구문이라고 배울 예정이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뭔 대시 있냐? 겁은 그만 줄게요.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는 배운 거라고 봐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배웠다고 봐야 돼. 특히 요 녀석은 1학기 기말 원래 여러분들이 막 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친다면 이 대신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뭐 교재에 따라 좀 다르고 어떤 교재는 2학기 때 요 녀석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시다. 됐습니까? 뭐를 겉 만든다? 누가 다를
그는 매우 친절하다는데 얘 때문에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도 할 거고요. 그 다음 비인칭 주어 it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it 이러면서 얘가 야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 이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 아 뭐야 2학기 되면 3번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중3이 되면 4번도 배울 거예요. 요거 요 세 가지 it은 몇 학년 때 다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 1학년 때 다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it은 뭐 이거죠. 뭐 I like it 또는 뭐 it is my car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my car 그것은 나의 차다 그것이죠 그것 얘를 보고 뭐라고 했었냐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봄이다 it is spring 9시다 it is night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 하면 안 된다 그것이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를 보고 비인칭 주어 항상 무슨 어 자리밖에 안 온다? 주어 자리에밖에 안 옵니다. 네. 어둡다. It is dark. 됐습니까? 알다. It is bright. brigh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배울 거니까 미리 살짝 보여줄게요. It is 뭐 easy 할까? It is easy 너무 쉽다. to make it 하자 그냥 it 또 너무 있나 to make 뭐 sense 뭐 할까 it 할 때 does make sense 뭐 만들기 쉬운 음식 없나? 만들기 쉬운 음식 그냥 그래 라면 달고나 만들기 있다고요? it is easy to make 달고나 나한텐 for me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 할 자 이거 make 달고나인데 to 붙였네? 응? 어? 네. 투의 네 가지 뜻 달고나를 만드는 거지. 오케이 맞아, 그러면 맞아, 뭐가 돼서 달고나 만드는 것 단도 만들기 위하여 달고나를 만들기 위한 달고나 만들 어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 여기 뭐라 네, 그랬어 그쵸 1이 2지라 그랬잖아 네. 그쵸 아, 만드는 것은 없다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가짜 주어라 그래요 이 문장 뜻을 써볼까? 우리말로? 네. 달고나 만드는 것은 쉽다라매. 어? 달고나 만드는 것은 쉽다라매. 네. 그치? 자, 이 문장은 원래는 어떻게 썼냐? 원래대로 그대로 하면 되나? 달고나 만드는 것은 쉽다니까. 쉽다가 뭐야? 대충 넘어가고요. 아. 달고나 만들다가 make 달고나 했잖아요. 그쵸? 네. make 달고나 그러면 달고나 만들다를 만드는 건 만드는 방법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어울리는 건 is easy. 그래서 달고나 만드는 것은 쉽다라는 원래 표현은 뭐다? to make 달고나 is easy였어. 됐습니까? 근데 얘 누가 다를 한번 그려볼까? 누가 다를 그려보니까 누가 to make 달고나 is easy 이렇게 되지 네. 그쵸 얘를 누가 라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얘를 보고 누가 라 그랬고 얘를 다라 그랬는데 이걸 보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거 하나에 주어라 그랬잖아 네. 주어가 길이가 어때 너무 길어요 저 영어는 뭐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얘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해 아 다요? 얘가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를 으짜던동 빨리 등장시켜주고 싶어 하는데 이게 막 이딴 긴 게 막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뭔 짓을 하냐 야 이거 너무 길다 어? 너무 기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아무 뜻도 없는 뭐 짧은 거 뭐 없을까 이릅니다 이 자리에 주어 여기에 올려서 후보 여기에 올 사람 뽑습니다 구인 광고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이 자리에 오실 분을 모시는데요 길이는 어짜던동 최대한 어때야 돼? 짧아야 되고 아무 뜻이 없어요. 없어야 되고 이랬어 그랬더니 누가 왔어
누가 터벅터벅 왔어? 얘가 왔겠지. 그렇지? 얘가 이렇게 뚝, 얘가 이렇게 뚝 오고는 그러면 얘가 없으면 안 되잖아. 얘를 어디다 갖다 놔?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얘를 보고 여기 앞에 있는 it을 보고 가짜 주어. 얘를 보고 그럼 뭐라 그러겠까? 앞에 있는 it이 가짜 주어. 여기 달고나 만드는 것은 쉽다. 얘가 가짜 주어래. 그럼 얘는 진짜 주어. 그래. 그래서 얘를 보고는 가주어. 얘를 보고는 진주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언제 배울 예정이다? 2학기 때 나올 거니까 미리 살짝 봐두세요. 그래도 마찬가지 얘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 쉽다! 누가 저 뒤에 막 누가 어떤 애가 막 뛰어가면서 쉽다! 이러면서 뛰어갔어. 야 쉽다! 이러면서 뛰어갔어. 내가 뒤쳐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뭐가 쉬워? 뭐가 쉬워? 그랬더니 투 메이크 달고나! 이러면서 갔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녀석도 곧 배울 예정이고, 이 녀석과 비인칭, 얘는 가주어라 그랬어. 세 번째 it은. 근데 가주어하고 비인칭 주어는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 뜻이 없다. 그렇죠. 뜻이 없다. 쉽다. 뭐가 쉬운데? 달고나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인칭 주어 하는 김에 어차피 1학년 때 곧 배우게 될 가주어도 살짝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다시 비인칭 주어로 돌아오면, 비인칭 주어는 항상 무슨 어 자리에 사용되며 주어 자리, 다시 말하면 뭐의 앞에, 동사의 앞에 사용되며, 춥다 it is cold, it is hot 이렇게 날씨 얘기할 때, 또는 5시다 it is 5, 그 다음에 뭐 여름이다 it is summer.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뭐 몇 월 며칠이다. 또는 개, 뭐 날짜 얘기할 때 쓰지만 요일, 요일이, 아 요일 있구나.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It is April. 아니 무슨 요일이냐고요. 그렇죠. It is Wednesday죠. 됐습니까? 네. Wednesday다. 그 다음에 명암은 뭐를 명암이라고 그런다고요? 밝고 어두움. 됐습니까? 밝고 어두움을 표현할 때. 오케이, 여러분들이 학원 올 때는 it was bright였죠. 네. 마치고 집에 가면 it is dark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멀다라는 표현 뭐라 그런다 했더라? It is far. 가깝다라는 표현은 it is near라고 했죠. 이때 it은 의미가 없다란 말은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만나본 적 있을 거야. it에서 1, 2, 3, 4, 5 다섯 개 짧은 문장 한 문장씩 있는데 전부 it 들어있는데 나머지하고 다른 걸 고르세요. 이런 문제 할 때 이게 날씨를 얘기하는, 시간이 몇 시다고 얘기하는 건지, 뭐 밝다 하는지 어둡다 하는지 멀다 하는지 가깝다 하는지 몇 월 며칠이라 하는지 무슨 요일이라 하는지 무슨 계절이라 하는지 뭐라고? 뭐라고? 응? 뭐? 에? 응? 날씨가 어떻다 하든지 또 뭐? 시간이 몇이라고 하든지 또 뭐? 계절이 무슨 계절이라든지 또 뭐? 날짜 요일, 거리, 밝고 어두움을 얘기할 때 it은 아무 뜻이 없는 it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it을 구분하는 문제 좀 어려워들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 it을, it이 인칭 대명사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구분하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뭐는 갖춰야 되겠다? 해석 능력은 갖춰야 되겠죠. 2번 있습니다. 예. 2번, 3번 구별하는 건 쉽나요? 2번, 3번 구분하는 건 쉽지. 그래요? 진짜 주어가 있는데. 얘는 진짜 주어 어디 있는데? 없어. 네. 그냥 봄이다 그랬어, 그냥. 봄이다. 오케이. 그래서 it's rainy today. 딱 오늘이네요. 그래서 봄인데? 예? 아닙니다. 오케이. 비 내립니다. It's rain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 됐습니까? 네. 언제? 그 다음에 여름이다. It's summer. 언제?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이다. 월요일이다. It's Monday. 목요일이다. It is Thursday. 언제? Today. 됐습니까? 물론 이거 Today is Monday 해도 돼요. 됐습니까? Today is Monday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7km랍니다.
그 다음에 from my house to the school이 보이네요. from my house to the school의 뜻은 뭐고? 집에서 학교까지.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전부 다 앞제비시 붙어있는 거 보이죠? 전치사. 네. 됐습니까? 전치사에 대해서도 할 건데 전치사는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버립니다. 여기는 where 됐고요. 오케이,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7km 거리입니다. It's 7 kilometers from my house to the school. 뭐라고요? It's 7 kilometers from my house to the school. 됐습니까? 7km다 라고 해석한다고. 그것은 7km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8시 정각입니다가 보이네요. 8시 정각이다. It's 8 o'clock.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몇 시냐고 묻지 않나요? 시간 묻는 거 몰라요 혹시? What time is it? 그래. 됐습니까? 네. What time is i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응.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it today? 모르면 적어 적어. 아 적어야겠다. 무슨 요일? What day? 하고 it is 나왔으니까 묻는 말 is it 붙이면 되겠네 뭐. What day is it? 요일 묻기.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It's Monday today. What day? Monday. 화요일 Tuesday예요. 예. 예? 화요일? 네. 예, Tuesday. 자, 그러면 summe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 What season is it now? 그러니까 계절이 궁금하면 what season?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s the weather today? 네. 뭐 how is it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how is the weather 쓰는 게 훨씬 낫고요. How is 줄여서 how's the weather today? How is the weather? 요거 좀 이따 가르쳐 줄게요. 오 맞출 뻔했어. 아까 전에 먼이란 단어 한번 나왔는데 F로 시작했는데 먼 near. 아이고 너 왜 반대말을 하냐 너. 그렇지. Near. 오케이. 어 반대로 잡았어. Near는 가까우리다 이 똑개야. 어디서 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far is it from your school to the school? 아니 뭐 from your house to the school. 그래서 핵심 되는 거 how far is it? 거리가 궁금하면 how far is it?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요일이 궁금하면 what day is it? 계절이 궁금하면 what season is it? 'It's rainy today' 할 때 rainy의 뜻이 뭐더라? rainy요? 어, rainy.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됐습니까? 네. 뭐 what is the weather like도 배웠을 텐데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뭣 같냐? what is the weather like?는 뜻이 영어스럽게 하면 날씨가 뭣 같니? what is the weather like? 뭐 같냐라고 묻는 게 어떻냐라고 묻는 거하고 같잖아. 네. 그렇지? 그 사람 어때? 개 같은 사람이야. 네. 성질이 어떤 더러운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같은하고 어떤은 같네요.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like 하고 how is the weather 하고 같네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it's 8 o'clock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time is it? It is 나오니까 묻을 땐 계속 is it이시네. 네. What time is it? 그 다음에 It's September 23rd라 하네요. It's September 23rd. 뭐라고 한 거야? September 9월 23일이다 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9월 23일이다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It's
September 23rd. 23번째 날이다. 여기에 요렇게 한 게 이게 요게 이게 보통 요렇게 쓰면 이게 이거를 숫자로 쓴 겁니다. 3에 3는 세 개란 뜻이고 3rd는 세 번째란 뜻인 건 아시죠? 오케이. 그러면 September 23rd란 대답 듣고 싶으면은 혹시 아는 사람? 네. September 23r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며칠이니? 그렇죠. 며칠이지. 그렇지. 네. 그래서 what date is it? What date is it? 이건 뭐 일기나 아니면 뭐 공책 구석탱이 해보면 뭐 이렇게 데이트 해갖고 줄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본 적 있을 텐데 이거 뭐 적으란 말이야? 날짜. 날짜 적으라고요. 됐습니까? 데이트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데이트. 물론 제가 데이트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깜짝 놀래? 데이트할 부끄러워. 네?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일이 궁금하면 what day, 날짜가 궁금하면 what d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dark outside 하고 있네요. 어떻다? 어둡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가 어둡다고요? 바깥이 어둡다. It's dark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밖이 어둡습니다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It's dark outside. 됐습니까? It's dark outside.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칭 대명사 it 했으니까 이제 몇 번째 배운 it, 첫 번째 배운 it 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 it은 그것 이란 뜻으로써 뭔가 단수명사, 뭐 플러스 단수명사, 더 플러스 단수명사를 암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다? it 할 수 있다. 어 플러스 단수명사는 좀 이따 나오겠죠. 원이 된다 했죠. 그것이란 뜻으로 앞에 나온, 앞에 나온, 앞에 나온, 앞에 나온, 어, 더 쓰는 이유 첫 번째. 아까 그거. 그게 앞에 나온 거잖아요. 앞에 나온 특정한 무슨 명사, 단수명사를 대신해서 쓴다. 복수명사는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데이죠, 데이. 텐션 떨어지는데 애들? 네? 왜 떨어져 있었어? 아,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네. 아, 피곤하다. 그래서 저는 야구를 하는데요. I play baseball. 저는 그게 좋아요. I like it. 됐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봄이 되고요. 뭐. 아침 9시 되고. 오늘이 화요일이니? 아닌데. 오, 오늘 화요일이. 이게 아니면 수요일이구나. 겨울의 날씨가 당연히 춥지. 오늘은 11월 12일 아닌데. 여기서 지하철까지 얼마나 먼가요? 얼마나 먼지 물어보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ake에 대해서는 이건 여러분 조사해보긴 좀 힘들고 take에 대해서 설명 좀 해야 되겠네. 하다. take 뜻이 하도 많아요. 됐습니까? take a taxi. 하다. 뭐, 택시 타고 가는 거죠. 근데 take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take 뒤에 시간이나 돈 같은 경우면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 들다, 어, 필요하다, 좋대, 필요하다, 걸린다, 이래죠. 시간이 걸린다, 돈이 든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에 보면 10 minutes 있잖아. 10 minutes가 뭐야? 10분. 10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to the bus stop 이란 말이 보이는데요. 여기다 대고 내가 1, 2, 3, 4 하면 돼, 안 돼? 되죠? 되죠, 그쵸. 2에. 그쵸, 2 붙어 있으면 다. 1, 2, 3, 4 중에 하나죠? 네? 되겠냐, 이게? 안 되나요? 어디에서? 어? 아, 맞네. 하는 곳이 안 되네요. 왜 이거 1, 2, 3, 4 못 할까요? 어디로 가느냐. 1, 2, 3, 4 하는 건 어떤 경우에요? 2 뒤에 무슨 시 있을 때 얘기해요? 하다 시. 하다 시 있을 때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1, 2, 3, 4 중에 뭐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러면 되겠죠. 네.
응? 아, 그럼 돼. 내가 만약에 이거 진짜 1, 2, 3, 4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한 때리면 돼. 됐습니까? 다음 네. 시간에 야, 이거 해와. 아니에요. 알겠지? 1, 2, 3, 4 중에 뭔지 해와. 그러면 해올 수가 있냐 없냐. 없잖아. 2D에 하다시가 아닌데 이거 뭔 재주로 해올 거야 이걸 도대체. 네. 됐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냐? 2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서브웨이 맛있는데. 서브웨이. 리츠 브라이트. 인디. 어쩌구 저쩌구. 서브웨이랑. 오거스트 뭔지 알지? 네. 네. 그래서 뭐야? 여기서는. 아, 우리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치? 요네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들 생각하는 시간이라니까. 그 다음 B의 2번 윈디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B의 6번에 6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예, B에 이번에 윈디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그 다음에 5번에 August 3r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그 다음에 6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오케이. 오늘은 3월 1일이다. 3월 1일은 무슨 날? 3.1절. 3.1절이 뭐 한 날? 3.1운동. 3.1운동 왜 했어? 국민운동 왜 했어? 제페니즈 엠퍼러로부터 테이크 리버티 하기 위해서죠. 인디펜던트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서죠.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어떤 오 독립된 부산까지는 4시간이 걸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대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에 가지 마. 너 폰. 맞다.